이어서 대회장이신 이명준 국회의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부사비용, 행정장부 부사, 권양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셨으며 바로 우리 역사이고 민족사이고 문화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전통문화 속에 우리 민족의 애환과 숨결이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요를 부름으로써 하는 분들, 관계자분들이 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파티 시작함에 앞서서 한번 힘차게 박수치고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와, 정말 따뜻한 분위기. 네, 7대 가수상. 네, 올 한 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주신 7대 여자 부문 수상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상 부문에는요, 이명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7대 여자 부문 수상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임수정님, 김용임님, 현숙님, 주현미님, 문희용님, 그리고 저희 윙크까지 참가를 하게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그 7대 가수상 우리 임수정님 진심 축하드리고요. 이분은 대한민국 전통 가요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1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전통 가요 조직위원회 대회장 국회의원 임수 한국 전통 가요 지능협회장 정진성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용임님 수상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김용림님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아름다우신 모습이네요. 제12회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윙크 진심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이죠. 치열했어요. 네. 7대 가수 남자 부문 수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발표드릴게요. 송대관님, 서른도님, 태진아님, 조항조님, 강진님, 박상철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강진님과 박상철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강진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박상철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송대관님, 서른도님, 대리수상자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수상하신 두 분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기념 우수 지회장상 남일희님 축하드립니다. 1천만 전국 직능인을 대표해서 오늘 이 상장을 드립니다. 상장 우수 지회장 대전지회장 남일희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김재현 전통과외진흥협회 회장 정진석 축하드립니다. 상장이 기념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가수상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부문 홍완빈님, 여자 부문 홍진영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전통 가요 대상 우수 가수상 홍완빈 축하드립니다.
그 박혁순 세계상. 전통 가요 대상 우수 가수상 홍진영.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7대 가수상 대상 남진님 축하드립니다. 바람이 분다. 대한민국 전통 가요대상 상을 받고 그냥 탈락해 참말로 허전하잖아요.